저는 괜히 알 것 같아요. 느낌이 있어. 알 것 같아? 네,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렇게 했을 때 약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? 얘 들을 때. 아니 저기 약간 여자분이 있어, 있어, 있어. 한 대로 해봐요. 있어, 있어. 약간 약간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옆을 보는 게 뿐만이 아니라 약간 위를 봐야 된다니까? 약간 전과 모델 같은데, 전과. 야, 이거? 예의식 한번. 이게 의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, 이게. 그치. 맞아. 두 분이 인기 많았어요? 학창시절에? 에이, 많지. 아니, 없었어. 무조건이지, 무조건. 네. 서로가 서로를 얘기해주자. 자기 거 얘기하면 좀 창피하니까. 부끄러워서. 일단 언니부터 얘기해줘요. 그래. 집 앞에까지 막 쫓아오고 그랬죠? 예의식 가봤을 때 언니는 어땠어요? 아니, 없진 않았어요. 근데 막 이렇게 소름 끼칠 정도는 아니었고, 그냥 약간 매니아층으로 해가지고, 그냥 워낙 이렇게 약간 이렇게 순한 얼굴이잖아요. 착해 보이고. 방글이 느낌, 방글이. 네네. 그냥 그렇게 막. 매니아층이니까 좀 여러 명이네. 그러니까. 아, 이게 약간 근데 막 이효리 씨나 막 송혜교 씨 이런 분들은 막 옆 학교가 쫓아오고 막 이랬다 그랬잖아요. 아이,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. 저희도 그 정도까지는 생각 안 했어요. 괜한 소리를 해가지고. 그 정도 아니었어요. 네. 그 정도인지 궁금해가지고. 네. 그냥 동생은 어땠어요? 예인이? 됐어요. 대답이 충분했어요. 네. 다음 문제. 아니 이게 뭐야. 거기 한 번 다 얘기하잖아. 예인이? 제가? 다음 문제.